아는 여자. 네. 저는 못 봤습니다. 아, 네. 아, 지금 영화. 예고편에서 모두 안녕 이렇게 끝나잖아요. 예. 근데 사실은 그게 작별 인사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대사라는 의미의 아, 대사라는 반전이 있었던 그 대사거든요. 네, 그래서 제가 살짝 웃었습니다. 아, 그러게 웃으시더라고요. 네. 너무 귀여워요. 아, 그러니까 그렇죠. 슬픈 대목이 아닌 거죠? 슬픈데 아, 그 슬퍼진 과정이 밝혀지면 되게 어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알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더이 장면을 귀엽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지금 남자 배우인공은 정말 막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여운 상황인지 얼마나 그렇죠. 어이없는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참 저를 모르겠는 게 네. 저는 뭐 1920년대 영화나 30년대 영화 이런 거 막 블루레이 나오면은 네. 다 해외 배송으로 사고 소장하고 막. 다 찾아서 보거든요. 그쵸. 영화도 어지간한 거는 네. 네, 이게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네네. 다 보는데 이상하게 로맨틱 코미디 못 보겠어. 맞아요. 그런 분들 계세요. 로맨틱 코미디를 막상 보면 제가 싫어했던 영화는 거의 없거든요. 근데 거기 앉혀놓을 사람이 없어 나를. 그렇죠. 나 그러니까 그 내 힘으로 내가 자의로 내가 아 오늘 로코를 봐야지 라는 게 내 인생이 없어가지고 맞아요. 아 이 아는 여자 놓친 게 되게 아쉬운데 당시에 극장에서 네. 놓친 게 그 네. 이후로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. 장진 감독. 그래서 장진 감독이 아는 여자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되게 재밌어요. 그 전에 뭐 기막힌 사내들, 간첩 리철진 뭐 이런 작품들 너무 신선하잖아요. 아니 간첩 이렇게 난파해가지고 무슨 일 벌일까 하는데 생활고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아, 진짜 식의 오래됐다 생각해 보니까 네, 리철진 개그 같은 걸 잘하는데 그래서 주변이 뭐냐면 아 그래 장진 감독은 다른 건 잘하지만 이 사람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못 만들어 라고 주변에 그런 편견이 있었대요. 어허. 그래서 그래? 내가 못 만들어? 내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보여줄게 라고 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아는 여자인 거죠. 근데 막상 장진 감독 영화 다 이게 보는 사람들은 네. 아는 여자를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. 그렇죠. 맞아요. 영화적으로 가장 훌륭하다. 근데 그 아는 여자를 이제 오늘 소개를 하려고 예전의 기사들을 살펴보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뭐 영화 기자분들이라든지 평론가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나 했더니 호불호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. 예. 어떤 분은 그 10점 만점에 8점, 어떤 분은 10점 만점에 5점, 네, 그렇게 좀 나뉘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장진 감독이 가장 독특하고 좋은 영화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가 이제 아는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. 저도 그 가끔 뭐 이제 제가 관심 있어하는 뭔가를 보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게 어차피 검색하면 같이 딸려오니까 그쵸?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. 볼 때마다 그런 거 느껴요. 아 진짜 별점이나 평가 네.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봐야 된다는 그쵸?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제가 최근에 너튜브에서 네. 그 지리산이라는 그 대하 드라마를 우연히 봤는데 빨치산 네네. 얘기예요. 6.25 이후에 이제 빨치산 얘기인데 너무 잘 만든 거야 이 드라마를. 아, 그렇군요. 말도 안 되게 너무 잘 만든 거야. 네네네. 이게 저기 80년대인가 80년대 말 예 그 저기 87년 6월 항쟁 직후에 만들어졌을 텐데. 네네.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당시 이 드라마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고 봤는데 평이 안 좋았군요. 어이구 왜? 네. 아, 그래서 아 이게 그 당대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. 아 그렇죠. 예, 당대의 사람들이 맞아요. 갇혀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평점 같은 거는 맞아요. 생각 안 하는 게 맞지 않나. 네. 아, 그렇죠.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하는 거지.